굴프기 울어? 자, 가겠습니다. 우리 11번 갑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이렇게 써있네요. 자, 1번 어디 밑줄? for which, 다시 말하면 전치사 which 밑줄 쳐있습니다. 자, 그냥 which와 그냥 whom 뒤에는 무슨 문자? 그냥 which와 그냥 whom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다시 말하면 뭐가 하나 빠져있는 문장,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문장이어야 하겠습니다만, 전치사 위치와 전치사 whom 뒤에는 무슨 문장이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가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 on 되게 헷갈리네. 되게 거슬리네. 뭐였더라? on account of였나? of 아이고야 답을 써버리네. which I want 정도 문장이 쭉 나왔었는데 포인트는 자 on account of를 세 개를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혹시 그걸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of가 무슨 사? 전치사. 밑줄은 여기만 있었어요. 하지만 전치사 위치니까 뒤에 어때야 돼? 완전히 해야 되는데 I 주어 내가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한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적어 비어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면 다시 한번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데 목적어 없습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what으로 고쳐주세요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지? 똑같이 갑니다. 지금은 for 전치사 위치입니다. 고맙게 두 글자의 밑줄 쳐 있어요. 그러면 you가 주어고 can be가 이 형식 동사고 thanks for 형용사네요. 주어 이 형식 형용사까지 썼으면 완벽한 문장 괜찮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 자, 2번 어디 밑줄? ed 형태의 밑줄. 그죠? ed 형태의 밑줄 쳐 있으면 이 자식이 동사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동사입니까? 아니요. 앞에 it's great way에서 it's it is가 동사입니다. 됐죠? 이미 동사 나왔어요. 동사 아니라 pp고. 하나 더 보시면 get 목적어 pp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자, pp 형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start입니다. 예, 기본. 출발하다, 시작하다는 뜻의 무슨 동사? 기본적으로 일형식 자동사예요. 기본 일형식 자동사를 pp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로 고친다? 앞에 보세요. 그냥 start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get이니까 get 목적어 to. to start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자동사를 pp로 썼기 때문에 틀리다. 맞나요? 이것도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 자, 3번 가시겠습니다. hidden. 얘는 그냥 대놓고 pp에 밑줄 쳐 있습니다. 그죠? remain의 밑줄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 뒤에 pp 형용사 등장할 수 있고요. 이때 특히 주어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주어가 누굽니까? resources가 주어라고 보셔야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으면 선행사가 주어 역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자원의 입장에서는 지가 숨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진 게 맞기 때문에 pp 괜찮겠다. 히든 괜찮다. 4번까지 확인합니다. 2분입니다. 스트롱거의 밑줄. 원급, 비교급. 비교급. 2분 괜찮습니다. 포인트는 2분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쓰면 틀리다? very 쓰면 틀려요. 하나만 더. more로 틀립니다. 왜냐면 비교급을 두 번 쓴 꼴이 되기 때문에. 스트롱거 자체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급 앞에 원급을 담당하는 베리가 붙거나 비교급 앞에 비교급 more가 또 붙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비교급 앞에 베리 more 붙을 수 없습니다. 비교급 앞에 베리 more 붙을 수 없습니다. 됐죠? 자, 2번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12번 가시겠습니다. 독해 문제 많이 다 읽고 풀 시간은 없어요. 그죠? 자, 핵심만 좀 말씀드릴 겁니다. 직접 또 풀으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 유형 확인합니다. 무슨 문제? 요약 문제. 됐어요? 얘는 어디부터 읽을까요? 화살표 밑에부터 읽는 거야. 화살표 밑에부터 가시면 to obtain each goal. 목표를 얻기 위해서 with efficiency,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목표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the group은 should ignore, ignore의 별표, 무시해야 됩니다. 각각의 멤버들의 빈칸을 무시합니다. and 그리고 pulse, 추구해야 돼요. 각각의 멤버들의 빈칸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됐죠? 자,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룹은 뒤면 요구합니다. conformity, 빗줄 헷갈린다. confirm 이게 뭐하다? confirm 하다, confirm 받다, 확인하다. 그죠? 확인하다.
이것만 갈게요. From 무슨 뜻? From. From 단단한. 그럼 단단하게 확인받는 게 confirm이에요. 근데 conform은 좀 다르죠. 자, from 무슨 뜻? 형태. 그럼 conform은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 게 원래 conform이에요. 그러면 자, 다른 사람들 다 왼손 들고 있어요. 나 혼자 오른손 들고 있다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왼손 들었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conform 하는 거예요. 됐어요? 형태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원래 어원은 그래서 뭐하다? 순응하다. 어? 다른 사람 다 왼손 들고 있네? 그럼 나도 왼손 들어야지. 뭐다? 순응하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conform은 확인하다. conform은 순응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룹이 demand 요구합니다. conformity를 요구합니다. 순응을 요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룹의 동그라미. 그룹은 개인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룹, 조직 자체가 중요한 거야? 조직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뒤까지 살짝만 더 갈까요? Because, defiance네요. Defiance 외우지 마시고 defy 외우셔야 됩니다. defy의 명사형이 defiance야. defy 뭐하다? 반항하다, 도전하다. 반항이 혹은 도전 혹은 일탈까지도 해석이 돼요. 일탈이 자 threat 위협합니다. their social consensus를 위협합니다. consensus가 뭐? 의견 일치, 동의, 합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about belief and opinion and the ability to 쭉 나오고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룹에는 뭐가 중요하다? conformity 다 똑같이 행동하고 그 그룹의 롤에 순응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개인이 defiance 혹은 defy를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밑으로 쪽으로 가볼게요. also의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또한 자 particular norm. norm 무슨 뜻? 규범, 규칙.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 요구되어집니다. to ensure, 보증하기 위해서. that 뭘 보증하냐면 자 the group이 can obtain its goal,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럼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 지 마음대로 행동하라 아니면 conform 해야 된다. conform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그노의 밑을 쳐야 돼요. 이그노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distinctiveness 뭐 구별되는 점을 무시해야 돼요.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uniformity네요. 자 uni 무슨 뜻? 하나. form 몇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획일성. 그죠? 답은 몇 번 가셔야 돼? 3번 가셔야 돼. 조심하실 건 저 글은 위에 글은 개인의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한 conformity가 중요하다는 건데 빈칸 앞에 ignore가 있기 때문에 반대말 distinctiveness가 들어가야 한다가 중요한 포인트. 되셨나요?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립니다. 11번 갈게요. 자 빈칸 넣기 뭐 먼저 읽으시면 좋겠어요? 선택지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고 선택지에서 최대한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편가르기를 하셔야 돼요. 지문의 내용보다 선택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가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 to 어디에 대한 반응?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한 반응. 그래서 read이 우리가 읽는 것이야. 2번 such result 그러한 결과 from new method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부터 나오는 결과. 됐어요? 자 3번 가자. Our interest, 우리의 관심, to each work or job입니다. 각각의 일거리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됐어요? 자, 4번 가자. 자, such interaction, 상호작용,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고, 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 뭐?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회성이 뭔데? 인간은 같이 살아, 혼자 살아? 같이 살아. 근데 요즘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 때문에? 일단 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뭐든을 통해서 친구 없이도 재미있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이 높을까 낮을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 때만 해도 무조건 친구 있어야만 됐어. 근데 요즘은 친구 없고 그냥 게임만 있어 살 수는 있잖아. 그리고 뭐 시켜 먹거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적게 낳죠. 그러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혹은 남매들 사이에서도 사회성이 길러지는 건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돈은 다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되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됐죠? 그럼 반대로 글은 무슨 글이 많이 나온다? 사회성을 강조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4번 보시면서 other people의 별표 아
사람들 얘기 나오면 이건 사회성에 대한 글이겠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1번은 뭐? 독서. 그잖아, 읽는 거 독서. 2번은 뭐? 새로운 방법. 3번은 일거리. 4번은 다른 사람들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읽을게요. 자, fill in blank 채우세요. 자, how do other people, other people의 별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거 보고 답은 골라야 돼요. 몇 번 답이야? 4번 답이십니다. 좀만 더 읽을게요. affect 금방 배운 거 보이세요? affect on you가 아니라 affect you야. 자, in almost all, 거의 모든 경우에서 we are of, 우린 영향 받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by how others respond to us. respond 의 밑줄. respond가 있기 때문에 언뜻 1번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얘기하는데 앞에 사람이 웃어줘. 그러면 기분 좋아서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읽을게요. 자, from the workplace, workplace부터 집 혹은 학교에까지 우리는 interact의 별표, 상호작용을 합니다. with 다른 사람들과. 더 읽지 않겠습니다. 답은 몇 번 맞아? 4번이 맞는데 한 번만 더. 독해를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푸는 것도 중요하다?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특히 빈칸 넣기는 선택지를 잘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그치?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거 책 얘기 나올까? 직장 얘기 나올까? 다른 사람들 얘기 나올까? 판단하고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 가자, 그 다음 갈게요. 14번 똑같습니다. 1번 foster 무슨 뜻? 양육하다 키우다. foster 양육하다 키우다. 2번 power 보자. 분명히 파워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전혀 안 들어요. 파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파워 무슨 뜻? 힘! 그죠? 근데 빈칸 뒤에 뭐 있습니까? 아우러가 있잖아. 그잖아. 그러면 아우러가 뭐? 소유격. 소유격 앞에 있는 파워가 힘이란 뜻의 명사입니까? 아니죠. 절대 파워는 힘을 주다 혹은 전력을 공급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는 거죠. 이래요? 그것 때문에 된 문제야. 파워를 보면 힘 누가 몰라. 근데 빈칸에 들어가게 되면 파워는 힘이 아니라 power our industries가 되는 거니까 우리 산업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됐죠? 아하.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1번의 foster도 기본 동사네. 됐어요? 1번 들어가면 우리 산업을 키워주는 거고, 2번 들어가면 우리 산업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고, 3번 들어가면 exploit 뭐하다? 이용하다. 이용하는 거고, 4번 improve는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거죠. 자, 재밌는 건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걸 넣어도 굳이 해석이 이상하진 않아. 다 돼. 하지만 빈칸 넣기의 핵심은 어울리는 거다 아니면 비슷한 거다? 비슷한 거야. 모든 글에는 일관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두 가지야. 빈칸 자리에 2번이 들어가면 파워가 힘이란 뜻의 명사가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다. 물론 앞에 2까지 붙어 투 부정사가 되긴 합니다만 전력을 공급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 그리고 1, 2, 3, 4번 어떤 걸 넣어도 대충 해석은 돼요. 하지만 어울리는 거나 해석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뭘 고르는 거다? 가장 비슷한 걸 고르는 건데 저 위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기 얘기하고 발전소 얘기하고 우라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 몇 번 가시는 게 맞아? 2번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 라이트의 밑줄 빈칸 뒤에 라이트 보이십니까? 이때 라이트는 불빛이란 뜻의 명사일까? 아니죠. 불밝히다란 뜻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전기랑 불밝히는 거랑 관련이 있나? 예, 당연히 관련이 있죠. 자, 두 개. 빈칸 자리에 파워가 들어가면 동사가 된다. 하나. 두 번째. 어떤 1, 2, 3, 4번 어떤 걸 넣어도 대충 해석은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전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4번 중에 전기랑 가장 비슷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5번 갑니다. 자, 1번 necessary evil은 뭐? 필요악. 그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만 어쩔 수 없다가 필요악이죠. 됐어요? 살은 자, 잘 사는 사람을 가두다가 가두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잖아. 어떤 사람이건 내가 가둬놨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필요악이죠. 좋은 행동은 아니야. 그 사람들을 가둬두잖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됐죠? 2번 갑니다. 자, established fact. 이미 확립된 사실. 됐어요? 3번. fortunate thing. 운 좋은 것. 행운.
4번 ungrounded story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죠? ground가 잘 봐요. ground가 세 가지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합니까? 땅 말고 일단 아, 땅부터 쓸까요? 땅 땅에 땅이 있어요. 보다 동사 무슨 뜻이에요? 자 동사 두 개인데 grind, ground, ground의 ground 돼요. 이건 뭐다? 갈다. 갈다, 갈았다, 갈려진. 맞아요? 근데 ground, grounded, grounded, ground도 가능해요. 밑에 ground는 무슨 뜻? 이건 원래 기본 의미는 외출 금지시키다. 외국 영화 미드보 엄청 많이 나와요. 애가 사고 치면 엄마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grounded라 그래요. You are grounded는 네가 갈린 거야? 아니지. 너는 외출 금지를 당하는 겁니다. 됐죠? 동사로 쓰일 때는 갈다, 갈았다에 갈았다도 가능하고 외출 금지 시키다도 가능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명사로 뭐? 근거란 뜻도 있죠. 그럼 ungrounded는 뭐 없는? 근거 없는. 그럼 재밌는 거 보자. 자, 이 문제를 낸 건 뭐냐면 내용 잘 파악해서 1, 2, 3, 4번 고르세요가 아니야. 선택지를 볼 때 1, 2, 3, 4번 선택지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게 존재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의 가망성이 답이 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1, 2, 3, 4번 중에 반대되는 거 있습니까? 예, 몇 번하고 몇 번? 2번이랑 4번이랑 완전히 반대야. 2번에서는 확립되어진 팩트, 사실이고 4번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야. 2번이랑 4번이랑 완벽히 반대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완벽히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야. 됐죠? 그럼 저 위에 살짝 읽어볼게요. 앞쪽에 있으니까. 자, 70% of all living species, 모든 종족들의 70%가 including dinosaur 공룡을 포함해서 얘네가 were wiped off네요. 자, wipe 뭐하다? 원래는 쓸다, 쓸어버리다. 그죠? 혹은 청소하다. 그죠? 자동차 앞에 있는 거 이거 뭐? 와이퍼. 그죠? 청소하는 거. 근데 wipe off, 쓸어버렸어요. BPP니까 쓸려져 나갔다가 지경. 의역하면 멸종된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야. Surface of Earth, 지구 표면에서 6,500만 년 전에 there have been various,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자, various theories 밑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that 그들의 멸종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자, catastrophe 중요한 단어? 재앙. catastrophe, 재앙. disaster, 재앙. 같은 단어? The one sort or another. 자, 이런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catastrophe가 있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But, 그러나, now, 지금 instead of more mere speculation. speculate, 뭐하다? 생각하다, 예측하다. 단순한 예측 대신에 이게 중요한 거죠. 빈칸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네. 단순한 예측 대신에 2번, 4번 중에 몇 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겠네요. 되셨습니까? 넘겨하지 마시고 포인트.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읽었는데 자, 14번 선택지랑 비교하세요. 14번 선택지 1번, 2번, 4번, 4번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치? 근데 15번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에서 2번하고 4번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그치? 이게 보인다면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찍으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16번 가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가보죠. 얘는 그냥 쭉 읽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중국의 Central People's Bank, 중앙민중은행 정도로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People을 보통 민중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자, 중앙민중은행이 on Tuesday에 rate도 올렸습니다. Interest rate, 이거 뭘까요? 이자율. Interest에 관심 말고 이자라는 뜻도 있어서 Interest rate이고 특히 은행 얘기 나올 때 interest는 이자예요. 그죠? 자, 이걸 제가 읽는 이유는 이건 답 고르는 것보다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낸 거라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은행이 이자율을 높였어. 됐죠? On 어디에 대한 이자율? Foreign currency. currency 무슨 뜻? 통화. 통화란 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돈. 그죠? 외국 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인 겁니다. 됐죠? 자, 디퍼짓까지 가야 되겠네. 디퍼짓 뭐? 디퍼짓. 동사부터 가자. 동사 디퍼짓 뭐하다? 집어넣어요.
돈 얘기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하다? 입금하다. 근데 명사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미 미리 집어넣는 돈, 뭐 보증금. 미리 집어넣는 돈, 보증금. 그럼 해외여행 가셔서 어디 호텔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디파짓을 얼마 더 달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뜻이야? 네가 돈 안 내고 튈 수도 있고, 혹은 호텔 기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보증금 내라. 디파짓 미리 좀 내라. 나중에 갈 때 돌려줄 기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얘기 들으시면 싸우셔야 돼요. 별로 나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죠? 우리 뭐 호텔 이런 데 들어갈 때 미리 뭐 나중에 더 돈 더 내고 들어가? 아니잖아. 그죠? 막 싸우셔야 돼. 그리고 외국에서 싸우실 때는 욕을 하시면 좋아요. 문제는 그냥 한국말 욕하시면 돼요. 다 알아들어. 그죠? 자, 딴 얘기 그만하고. 자, 보증금. 그리고 잘 봐. 매장량이란 뜻도 있어요. 보통에 매장이란 뜻인데 매장 그러면 좀 헷갈려서 광물의 매장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광물 얘기할 때 자주 나옵니다.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요. 여기서는 돈 얘기니까 외국 돈을 입금해 놨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거야. 됐어요? 자, 오늘 large margin. margin 무슨 뜻? 이윤. 맞아요. 크게. 자, a commercial bank's official said 말했습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다. The annual rate on one year US dollar deposit rose 올랐습니다. 3.75%에서 4.4375%로 오른 겁니다. from의 동그라미, to의 동그라미. 됐죠? 그럼 똑같은 얘기 맞아요? 예,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얘기더라도 큰 얘기에서 작은 얘기로 흐른다. 맞습니까? 그치? 외국 돈에 대한 이자, 외국 입금에, 외국 돈 입금에 대한 이자를 높여서 미국 돈에 대한 이자율이 여기서 여기서 올라간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판단. 자, The Bank of China staff member told 말했습니다까지 써 있고요. 자, 이거 문장 구조는 보셔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잘 봐. 그냥 문장 써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잘 봐. 주어 say 쓸 수도 있고 say 주어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언뜻 문법으로만 따지면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용할 땐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가봐. 자, 중국 은행이 이자율을 높였다.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콤마 찍고 주어 said 이라고 이 주어가 말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문장. 자, 그리고 미국 돈에 대한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고 The Bank of China staff가 told AFP에게 말하는 겁니다. say 대신에 told 써서 AFP 통신이나 통신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됐어요? AFP 통신사 외울 필요 없다. 어쨌든 AFP 대문자 나오면 그냥 어떤 단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rate 그 유리, 비자율이 was high, 높아졌습니다. for deposit in major foreign currencies including 유로화건, 일본의 엔화건, 그리고 홍콩 달러건 다 높아졌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an average figure, figure 명사 의미 세 개. 모양. 하나 더 인물, 하나 더 숫자. 모양, 인물, 숫자. 여기서 뭐겠습니까? 숫자. 그 평균 숫자가 for the increase, 그 증가분에 대한 평균 숫자, 다시 한번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are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진 않다. 공개하지 않았어. 평균 얼마가 올랐는지,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다 공개한 건 아니야. 그죠? 자, as the rate, 그 비율, 이자율이 high, 이자율이 높아진 부분이 has yet to be네요. 자, 봐봐. have to 무슨 뜻? 해야 한다. have yet to be는 아직 해야 된다. 그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아직은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안 한 겁니다. The rate hike가 has yet to be officially announced.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수치는 아직 이용 가능하지 않아 평균 수치가 발표된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해석 때문에 본 거라 그랬어. 가자. Change in Chinese foreign currency interest rate입니다. 이 변화가 have traditionally been 발표됐습니다. After the fact, 그 사실, 다시 말하면 행동한 다음에 발표됐습니다. 됐죠? 그럼 바로 앞에서 아직 발표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완전히 발표된 다음에 세부사항도 발표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 갑니다. After의 발표치고
Unlike domestic rate랑 다르게 domestic은 뭐 국내 버전과는 다르게 국내 버전은 뭐야? EVM이 줄 EVE 전날이야 뒷날이야? 크리스마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 됐지? 그 정도 판단했습니다. 외국 돈에 대한 이자율의 변화는 이후에 발표가 되고 국내 돈에 대한 이자율의 발표는 이전에 발표되는 겁니다. 했었어요? 자, 재밌는 건 1번, 2번, 3번, 4번 내용은 다 맞아 틀려. 내용은 다 맞아. 문제 다시 가세요. 문제가 내용일지 문제였어? 요약 문제였어? 요약 문제라고. 그죠? 언뜻 내용일지 문제처럼 왔다 갔다 보면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독해하면서 문제를 안 읽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아. 그냥 막바로 제시문 읽고 그다음 1, 2, 3, 4 막바로 보면서 그냥 맞는 거 틀린 거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1, 2, 3, 4번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용일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어? 요약 문제였단 말이야. 두 가지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용어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하나, 두 번째 언뜻 보면 내용일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일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요약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답은 몇번 될까요? 4번 되는 겁니다. 그냥 올렸다야 별거 없어. 그러면 4번을 읽게요. 중국이 외국 돈 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였다. 맞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엮어봐. 1번, 2번, 3번이 다 4번 안에 들어가는 거야. 됐죠? 물론 3번 내용은 부연 설명이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보시죠. 17번 갑니다.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요약입니다. 밑에 읽어보자. 1번, The coexistence of poverty. Poverty 뭐? 가난. Wealth는? 부. 가난함과 부유함의 공존. 맞아요? Coexistence, 공존이 is necessary, 필요 악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됐죠? 2번 갑니다. The new code of ethics입니다. 코드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규칙. 코드의 규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ethics가 뭐? 윤리학. 윤리학의 새로운 규칙이 For better,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윤리학의 새로운 규칙이 is need 요구되어집니다. 됐죠? 3번 갑니다. 자, inequality 뭐? 불평등. equality 평등, inequality 불평등. 그죠? And 그리고 property 가난이 result인 야기할 것입니다. armed conflict 무장 충돌을 야기할 것입니다. result인 야기하다, armed는 뒤에 conflict 꾸며줍니다. 됐죠? without fail이니까 뭐 반드시 실패 없이니까 반드시 무장 충돌을 발생시킬 겁니다. 됐어요? 4번. Rational and just society입니다. Rational society는 이성적인 사회. 됐나요? 됐고. Just society는 뭐예요? 정의로운. Just 정의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just는 딱 알맞은 괜찮은 사회라는 뜻입니다. 반대 정의롭지 못하는 unjust가 되는 거예요. 사회는 can so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4번은 긍정적인 내용 맞나요? 3번은 부정적인 내용 맞나요? 그죠? 2번은 긍정 부정. 2번도 굳이 따지면 긍정이야.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 현재는 나쁠 수 있지만 앞으로 좋아하는 거고 1번은 뭐 그냥 중립적인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됐죠? 내용 판단 간단히 해 볼게요. 자, 가난은 이제 탈북 끔찍합니다. In that 네모 접속사 무슨 뜻? 뭐뭐라는 점에서 원래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 that 안 나오지만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자 suffering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alongside tremendous wealth입니다. 아 막대한 부유함 옆에 가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죠? 가난 자체가 아주 끔찍한 겁니다. 나다 가난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옆에 사람 되게 잘 사는데 나 혼자 가난해. 그럼 끔찍한 거죠. 그죠? 됐습니다. 두 번째 줄. Such inequality and poverty가 will inevitably 미 줄. 뭐? 필연적으로. 반드시. 자, 반드시 lead 이끌 겁니다. Armed conflict로 이끌 겁니다. 됐죠? 자, 일단 3번 가보자. 3번 내용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게 잘 요약한 거라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좀만 더 갑시다. Therefore, 따라서 we must embrace our human obligation, 의무, 그리고 invest in health education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까지만 있으면 몇 번이 답일 수 있겠다? 3번이 답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점에서 끝났나? 해결책까지 제시했나? 해결책까지 제시했고, must의 별표? 됐습니까?
자, 답은 몇 번이 맞겠다 그러면 2번이 괜찮겠네요. 현재 상황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되세요. 자, 좀만 더 다른 얘기로 하자. 최근 많이 나오는 독해 지문들 중에 아까 사회성에 강조된 독해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글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되게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에요. 왜 효율적이냐면 굳이 일을 안 시켜도 야, 네가 돈 벌고 잘 살려면 네가 알아서 일해. 굳이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맞지? 만약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면 야, 넌 여기서 일해, 넌 저기서 일해, 넌 여기서 다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본주의는 정해줘, 안 정해줘? 안 정해지죠. 야, 네가 돈 먹고 잘 먹고 살려면 네가 알아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하니까 되게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단, 나쁜 점도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슨 일이 생길까? 빈부격차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은데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건 별거 아니다. 무슨 거창한 이념적 얘기 아니라 그냥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죠? 뭐 요즘 뭐 벼락거지니 뭐 벼락부자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니까 까지. 답은 2번입니다. 또 하나 포인트. 자, 됐다. 18번 갑니다. 무슨 문제? 문장 삽입 문제. 그렇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He was primarily motivated. 그가 동기부여 되어졌습니다. By the opportunity, 기회에 의해서 to start the production. 어? 생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And 그리고 on high profit, 이익을 얻는 겁니다. 됐죠? Using forced labor. Forced labor라는 건 뭐? 강요받은 노동력. 됐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돈 버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밑으로 갑니다. 자, a courageous act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 is an unselfish gesture. 이타적입니다. selfish는 이기적인 거고 unselfish는 이타적인 거야. 맞죠? 이타적인 gesture입니다. take on a voluntary basis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자, which involves some risk입니다. 아하, 위험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용기 있는 활동이라고. 되죠? 1번 갑니다. 자, one example would be Oscar Schindler. Oscar Schindler의 발표. Oscar Schindler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He, 그 사람.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1번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사람은 1번 뒤에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쭉쭉쭉 영웅이랍니다. 쭉 갔어요. 자, 2번까지 갑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was a German factory owner. 공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employed Jewish people. 유태인들을 고용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구출했습니다. 됨 그들을 죽음에서부터 구출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3번 가자. However, 별표.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쉰들러의 모티베이션의 별표. 답은 3번. 이유는 3번에 들어가면 어울린다 아니야? 문장 삽입 문제 풀 때 어울린다는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 무기야.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뭐 비슷한 것끼리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근데 1번 뒤에서야 오스카 쉰들러란 이름이 나오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히로 받으니까. 됐죠? 이건 논리상 보시고. 그럼 2번, 3번, 4번 갈 수는 있겠는데 자, 제시문에서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야. 됐어요? 근데 3번 뒤에서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바뀐 겁니다. 됐지? 그러면 동기 얘기는 동기 얘기를 붙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뭐를 지키는 게 맞다? 일관성을 지키는 게 맞다.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3번에 들어가면 해석 괜찮은데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하나만 더 찾자고.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 얘기는 동기부여 얘기끼리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뭐 갑자기 많이 생긴 거야? 갑자기 소리 크게 들리는데? 좋네. 자, 19번 가시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의 순서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순서 고르기 문제 푸는 방법은?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일관성. 다시 말하면 비슷한 내용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갑니다. Understanding facial expression입니다. 표정을 이해하는가.
것은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감정적 내용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A particular phrase, while부터가 더. Many of our expressions are spontaneous and thus symptomatic of our emotional state가 일단 가로치고요. 자, 두 가지 밑을 치자. Spontaneous 무슨 뜻? 자발적인. 자발적이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죠? 웃음 참기 힘들 때 있죠. 혹은 그러면 내 웃음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감 수도 있지만 참기 힘들어 자발적으로 등장하는 거라고. 하나 더. 자, 심톰까지 좀 보자. 심톰 무슨 뜻? 증상. 그럼 심톰이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한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우리 감정에 대한 증상으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그러면 아마도 many more 더 많은 것들이 are posed or intentionally shown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 자발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는 거라고. 되셨나요?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갈게요. Many people smile. 스마일의 별표. 많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친근하기 위해서. 됐어요? 여기까지만. B번 가자. This difference. 이 차이점이 reflect. 반영해 줍니다. Our need to learn.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 우리의 배워야 될 필요성을 반영해 줍니다. The many display rules를 보여줘야 돼요. 배워야 돼요. That literally shape the face. Shape의 밑줄 품사. 통사. 우리의 shape. face, 얼굴을 만드는 거야. face의 밑줄 명사, 위의 밑줄 명사, choose의 밑줄 동사, 명명동, 맞아요? 우리가 choose to show, 보여주기를 원하는 얼굴의 모양을 shape, 만드는 그 display를, 규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말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자, learn의 별표, 배운데 그다음 쉐이프의 별표 얼굴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는 스판테니어스한 거야 아니면 인텐셔널한 거야? 얼굴 모양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스판테니어스야? 아니야 인텐셔널하게 보이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자 C로 넘어갑니다. 자 비록 these rules 이 규칙들이 are unwritten 쓰여져 있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ma they are well understood.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Perhaps 아마도 the best example of this is smiling. smiling의 별표. 자, 순서 고르기 문제 풀 때 핵심이 내용의 흐름을 보는 거는 최후의 무기고 그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라 그랬어?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C 가자. C에서 룰 규칙 얘기에서 스마일 웃음 얘기로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C 이러한 규칙들이 쓰여져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책에 규칙이 써 있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는 있고 됐죠? 이것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스마일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A는 규칙 얘기야 웃음 얘기야? 웃음 얘기. B는 규칙 얘기야 웃음 얘기야? B는 규칙 얘기야 웃음 얘기야? 규칙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앞에 보자. B가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지. 왜? 그래야 규칙 얘기는 규칙 얘기끼리 붙을 거고 A가 어디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그래야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끼리 웃음 얘기는 웃음 얘기끼리 붙을 거잖아. 됐죠? 그래서 요거 꼭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C에서 규칙 얘기에서 웃음 얘기로 바뀌고 있다. 맞아? 근데 A는 무슨 얘기였고 웃음 얘기였고 B는 무슨 얘기였다? 규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규칙 얘기였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뭐 내용은 쉬워. 우리 얼굴 표정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웃기면 웃고 슬픔을 울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 내가 면접 보러 갔어. 앞에 앉은 사람이 되게 기분 안 좋게 생겼어. 그럼 기분 안 좋은 티 낼 거야? 안 그러잖아. 의도적으로 저 사람과 내가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보통 뭐 사회적 행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일부러 호감이 있는 걸 보여주죠. 호감은 없지만 너무 대단하세요 해주는 거죠. 이때 보통은 눈 혹은 입 둘 중에 하나만 웃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해주는 거죠. 뭔지 알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대표적인 예가 웃음이라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제시문 갑니다. 얼굴 표정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자발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텐션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B번.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룰, 규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만들어내는지,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죠? C번, 그것들, 그런 규칙이 따로 써있진 않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웃는 거고요. 됐어요? A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웃어요. 맞습니까? 웃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얘기를 붙어 있어야 된다? 비슷한 이야기끼리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자, 20번 마지막 갑니다. 요지고를 합니다. 바로 읽을게요. Role theory. 역할 이론이 take the view. 어떤 관점을 취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consumer behavior. 소비자의 행동이 resemble. 닮아 있습니다. Action in a play. 자, 명사 play는 뭐? 명사 play, 놀이 그러면 안 돼. 명사 play는 뭐? 연극이나 희곡입니다. 연극 안에서의 액션과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와 닮아 있는 겁니다. 됐죠? 뭐 쉬워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로 가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서 그래. 자, 나가 있고, 그죠? 너가 있어요.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 근데 여기 정체성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있을 때 여러분과 친구와 있을 때 여러분 혹은 저와 있을 때 여러분과 그죠? 다 똑같은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하는 걸 집에가 똑같이 할 수 있어? 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건 나의 안에 있는 거야?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아니라 행동을 할 때도 어? 친구랑 같이 쇼핑 갔을 때 나랑 부모님과 같이 쇼핑 갔을 때 나랑 혹은 내 거 사러 갔을 때 나랑 친구 거 골라주러 갔을 때 나는 다 같은 거야?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겁니다. 특히 친구 거 골라주러 갔을 때 내 역할은 뭐야? 잘 봐주고 잘 선택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걸 너무 쇼핑에만 너무 좁히지 말고, 그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인간은 그 정체성 어디 있는 거다? 관계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자, 정답은 2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ifferent role level peer,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 되셨나요? 요 정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만 넘기고. 이건 원래 저번 주에 했던 수업인데 제가 저번 주에 막판에 좀 시간 때문에 실수한 거. 자, 저번 주에 252번 문제 제가 답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답 맞아요. 맞습니다. 오르는 거 오르는 거 맞고. 간단히 설명만. 1번에 어디의 밑줄? 동사의 밑줄.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opportunities. S가 붙은 복수 명사가 주어예요. 그럼 has가 맞겠어? have가 맞겠어? have가 맞다. 1번 틀리고.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have been added, 추가되어져 왔다, 수동태야. 근데 뒤에 in-house video production unit까지가 목적어입니다. in-house, 내부에 있는 비디오 생산 유닛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목적어 있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 쓰는 게 맞습니다. been 지우셔야 돼요. have pp는 능동이지만 have been pp는 수동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자, 3번 가시겠습니다. expected, pp인데 and의 동그라미 common 형용사 common이 이 형식 become에 걸리는 형용사 보호 and 다음 expected도 똑같이 pp 형용사 보호 역할 하는 거니까 3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4번 갑니다. 무슨 형태의 밑줄? ing 형태의 밑줄. ing 형태의 밑줄 쳐 있으면 뭐 확인하셔야 된다? 동사인지 PP인지 투부정사인지 동피투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 위에 후의 네모 후 관계대명사야. 바로 위에 후 콤마의 동그라미 Like many other print reverse 콤마의 동그라미 괄호 안에 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됐어요? 자 콤마 콤마 찍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끼어들어간 겁니다. 됐죠? 후 뒤에 아무리 주어가 없는 한이 있더라도 동사는 있어야 됩니다. serving 뒤에 동사 나오지 않았어요. 이 serving을 뭐로 바꿔야 돼? 동사 serve로 바꿔줘야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1번 수일치가 안 돼서 틀렸고 2번 수동태 아니라 능동태로 고쳐야 되고 4번 ing가 아니라 후에 걸리는 동사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맞는 건 몇 번? 3번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니까 올바른 거 3번 맞습니다. 자, 저번 주 실수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도 잠깐만 쉬자. 많이 안 쉴 거예요. 자, 5분만 딱 쉬었다가 자, 다음 거 바로 시험 보자. 시험 많이 없으니까. 자, 5분만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2회 모의고사 풀도록 하겠습니다.